네, 안녕하십니까. 유전경리 한동안 원장입니다. 오빠 몸에 이렇게 난 피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주셨군요. 직접 어떻게 오빠가 문의를 주시지 않고 동생분이 문의를 주셨는지요. 지금 오빠 컨디션은 이제 한방에서 말하는 폐열증에 해당됩니다. 폐열증이라는 것은 이제 체질적으로 이제 몸이 열이 많고 또 한방에서 이걸 열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비만에다가 육식을 좋아하면 열이 많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열은 밖으로 빠져나가 줘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위쪽에 상체 쪽에 머물러서 뭐 작은 종기나 여드름을 이제 등 쪽이나 앞가슴 쪽에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뭐 이것들을 이제 치료하는 거는 이제 거머리요법도 도움이 됩니다. 거머리요법도 도움이 되는데 거머리요법은 이제 국소 부위에 문제만을 개선시키는 거고 근데 이제 오빠는 지금 체질적인 컨디션이 바뀌어야 됩니다. 체질적인 컨디션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도 해야 되고 식이 조절도 해야죠. 체중이 좀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러게 되면 땀도 잘 나게 되고 또 먹거리도 분명히 바뀌어야겠죠. 인스턴트나 기름진 음식을 좀 줄이고 자연식 위주로 또 채식 위주로 많이 섭취를 하시고 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요. 뭐 거머리 치료에 이렇게 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거머리 치료 비용은 뭐 1회당 한 마리 절약하는데 5만원 정도 듭니다. 근데 이제 뭐 등 부위 그 이제 병변이 있는 부위가 이제 어느 정도 넘느냐에 따라서 적용한 좀 말해서는 차이가 있죠. 근데 뭐 지금 이제 거머리폴 문의하셨지만 뭐 제 생각에서는 먼저 좀 체질 개선을 하는 쪽으로 노력하시는 게 더 근본적인 치료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좋아졌는데 이제 아주 좁은 부위, 일정 부위가 효과가 좀 더디게 나타난다. 이제 그 부위는 거머리폴을 하는 게 그 현명한 방법이란가 싶습니다. 그래요. 오빠한테도 이 상담 내용 잘 알려주시고 운동도 하게 하시고 식이절도 하게 하시고 그 자체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